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해볼 거예요. 스트레칭을 40초씩 3가지 동작 진행할 거고 다음에 제가 웨이트를 끼고 500g 혹시 이 덤벨이나 웨이트가 없는 분들은 맨손으로 진행을 해도 절대 괜찮습니다. 그럼 스트레칭 먼저 시작할게요. 먼저 어깨에 긴장을 풀고 엉덩이를 한번 들었다 내렸다가 해서 좌우 균형을 맞춰주세요. 숨을 한번 크게 몸통으로 마셨다가 내쉬어줍니다. 다시 척추를 위아래로 길게 늘리면서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호흡은 자연스럽게 끌고 가볼게요. 자, 손바닥을 마주친 상태에서 어깨 힘을 빼고 이 팔꿈치랑 손 전환의 길이를 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딱 이렇게 90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손바닥을 천장을 바라보게 하고 주먹을 치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가슴을 열어주면서 이 전환만 움직이는 느낌으로 가줄게요. 실제로는 전환이 움직이지만 날개뼈 안쪽에 속근육이 회전을 하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는 움직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40초 진행합니다. 통증이 생긴다면 통증이 있는 전의 범위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어깨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내쉬면서 천천히 로테이션 걸어주고 가져오고 팔꿈치를 고정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팔꿈치랑 옆구리 사이에 수건을 접어서 대어두고 진행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40초 동안 진행할 거고 10초 쉬어갈 거예요. 다음은 제가 뒤돌아서 보여드릴 건데 손을 이렇게 편하게 내린 상태에서 손의 위치는 어깨보다 앞에 있을 거고요. 천천히 옆을 지나서 위쪽으로 날개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날개뼈를 억지로 들지 말라는 뜻이고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가면 날개뼈에서 바깥쪽 위로 회전이 일어날 거예요. 40초 동안 진행해봅니다. 위로 회전, 아래로 회전. 억지로 날개뼈를 들거나 내리지 않아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날개뼈의 움직임을 느껴주는 것만으로도 날개뼈에 대한 워밍업이 충분히 될 거예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얹어주시면 돼요. 제 견갑골 안정화 운동 컨텐츠에서도 이 어버드 로테이션 동작이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위로 한 번 더, 아래로 한 번 더. 그리고 10초 쉬어갈게요. 다음은 랫풀다운인데 이제 넷이 이 광배근을 얘기해요. 위로 만세한 상태에서 팔꿈치가 옆구리 방향으로 멀리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가볼게요. 자, 어깨는 솟지 않고 날개뼈와 승모근의 힘을 빼서 툭 떨궈줍니다. 손은 너무 좁지 않고 약간은 어깨 너비만큼은 열어주세요. 팔꿈치를 넓게 내리면서 옆구리 쪽으로 팔꿈치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무언가 근육을 꽉 조이는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어깨 살짝 앞쪽으로 가져오면서 가슴을 약간 활짝 열어주세요. 등이 이렇게 구부정해지면 당연히 날개뼈랑 등 근육이 사용이 안 되겠죠? 가슴을 열어주면서 사이드 근육들이 조여졌다가 올라갈 거예요. 호흡 뱉고 턱이 젖혀지지 않게 턱은 당긴 상태로. 다시 팔꿈치는 너무 모이거나 앞으로 뒤로 빠지지 않아요. 자, 바로 동작을 진행해 볼 텐데 저는 이 500g 웨이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엎드린 상태에서 Y레이즈라는 동작을 진행을 해볼 거고 엎드린 상태에서 Y 모양으로 팔을 드는 동작이에요. 자, 동작은 15회씩 그리고 중간에 30초를 쉬어가면서 두 세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Y 모양으로 이렇게 엄지척 모양을 한 상태에서 턱은 당겨두고 팔을 들어줄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니까 어깨 힘을 빼고 등 안쪽으로 날개뼈를 숙여내주세요. 갑니다. 1cm만 들어도 돼요, 여러분. 둘, 복부에 힘 써주고 셋, 넷,
다섯. 목이 길어지는 느낌 적용해 주시고 팔이 날개뼈에서부터 길게 뻗어져 나가는 느낌을 사용해 주세요. 허리에 긴장 들어가 있지 않고 목 어깨는 오히려 편안한 상태로 지속되어야 돼요. 시선은 고개가 너무 꺾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매트 앞쪽 또는 바닥을 바라본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고 한 번 더. 혹시 허리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는 분들은 이렇게 휴식 시간에 잠시 일어나서 레스트 포지션을 취해 주시면 돼요. 시선 내리고 허리 둥글게 말아서 허리가 편안해질 수 있게. 30초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으니까 곧바로 동작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방금 보여드린 동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호흡 뱉으면서 호흡의 패턴은 내쉬면서 들어도 되고 가져올 때 내셔도 되는데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부분에서 호흡을 뱉어볼 거예요. 제 경우에는 아까 숨을 참으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라고 했고요. 이게 익숙해진 분들은 호흡 패턴을 바꿔서 내쉬는 호흡에 들었다가 마시는 호흡에도 한번 내려놔 보세요. 등이 굽은 분들은 날개뼈를 내리고 가슴을 바닥 쪽으로 열어주는 느낌을 함께 사용해보는 것도 가슴을 열고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는 데도 훨씬 자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들다가 다리가 뜨지 않고요. 목 어깨에 과도한 긴장도 없어요. 다음 동작은 랫풀다운 동작이고 엎드린 프론 상태에서 팔을 살짝 들고 이렇게 90도로 가져오는 동작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쉬어가는 휴식 시간에는 물을 마시는 것도 좋고 호흡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 동작을 머리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좋아요. 자, 가볼게요. 하나. 아까 앉아서 워밍업 했던 세 번째 동작과 같아요. 둘, 셋. 고개를 들고 있는 게 힘든 분들은 이마를 바닥에 대어놓고 진행을 해도 괜찮아요. 팔꿈치가 멀리 돌아서 옆구리 쪽으로 오는 거에 집중을 해볼게요. 팔꿈치로 겨드랑이 근육을 꽉 조여볼 거예요. 겨드랑이 앞쪽보다 뒤쪽으로 마치 어깨가 활짝 열리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리드는 팔꿈치가 하면서 광배 근육을 당겨줄 거예요. 힘들다. 500g만 끼고 하는데도 확실히 운동이 돼요. 한 세트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날개뼈 고정하고 팔 들어주시고 조금은 더 빨리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앞 세트보다. 하나, 둘, 셋. 호흡은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올 때 뱉어주세요. 아, 힘들어 갑자기.
레스트 포지션 취해줬다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땀난다. 자,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이에요. 벤트 오버는 제 등 운동 입문 영상에서 기초를 배우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힌지 포지션인 상태에서 주먹을 마주보고 팔꿈치를 옆으로 2cm 정도 열어서 그대로 팔꿈치의 리드로 팔을 들어주면 되는 동작이에요. 혹시 허리나 코어 근육에 힘이 부족해서 이 자세가 힘든 분들은 절대 무게를 끼고 하지 마시고 맨손 그리고 맨몸을 기준으로 힌지 포지션을 알려드리는 영상인 억밑살의 정석편과 등운동 입문편 영상을 꼭 본 다음에 진행을 해주세요. 내쉬면서 팔을 들어주고 마시면서 가져왔다가 다시 가슴도 활짝 열어주세요. 근데 허리를 절대 꺾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엉덩이가 너무 말리지도 않아요. 척추는 항상 곧게 뉴트럴 상태를 유지해줘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오고 잠시 쉬어줍니다. 땀난다. 잠시 걸어주시고 한 세트 더 해볼 거예요. 땀나. 자, 이번에 제가 살짝 사선에서도 보여드리고 정면에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쏟아지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예쁘게 접혀있는 상태고요. 내가 지면과 몸통이 수평일수록 조금 더 등 후면으로 어깨 후면과 등을 사이드로 골고루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을 옆에서 정말 멀리 잡아당겨준다는 느낌을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리고 어깨를 펴주고 등을 바르게 세워주는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동작이에요. 언제나 말하지만 예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해선 안 돼요. 안전하게 동작을 하는 게 1번이 돼야 되고 내가 안전하게 동작의 모양을 만들면서 조금 더 근육을 사용하는 자극점을 찾아가는 그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흡했고 고개를 숙여서 허리 힘을 풀고 천천히 꼬리뼈부터 말아서 일어나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원암 덤벨 로우 동작인데 덤벨이 아니라 이 무게를 들고 있지만 원암 로우라는 동작으로 해서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테이블이나 의자를 잡고 진행해도 되는데 맨몸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앞다리를 스플릿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한 손으로 앞쪽에 허벅지를 짚어주세요. 어깨에 있는 힘을 빼서 쭉 떨어뜨려 놓으시고 골반은 바닥이에요. 천천히 한쪽 등을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팔꿈치가 등 중간 아래쪽으로 당겨지고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다시 당겨주면서 등 근육이 접어지고 가슴 근육은 열립니다. 다시 내리고 내쉬면서 팔이 앞쪽으로 너무 기대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팔꿈치 힘을 빼고 약간 이렇게 허공에 뜬 상태에서 왼손은 밀어내고 팔은 당겨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때 골반이 같이 돌아가게 되면 정확하게 등 근육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리의 무게중심도 잘 사용해 주셔야 되고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벤치에 무릎을 꿇고 진행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집에서는 그냥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바닥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팔꿈치의 리드로 등 근육을 뒤로 접어주는 동작이에요. 팔꿈치의 리드로 등 근육을 접어준다. 계속해서 느낌을 몸에 넣어주셔야 돼요. 몸의 신호가 내일까지 갈 수 있게 바로 반대쪽으로 가서 진행해 볼게요. 내가 들고 있는 거는 가벼운 무게지만 이 무게를 바닥에서부터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쭉 끌고 와주세요. 많이 몸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쳐서 등 근육을 살짝 수축했다가 놓아주는 느낌으로 내쉬면서 당기고 마시면서 놓아주세요. 대신 몸에 절반을 접는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 회전을 많이 걸지는 않을게요. 버티는 자세만으로도 진짜 힘들어서 처음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다시 시선은 지면을 바라봐도 되고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는 거를 얼굴이 같이 리드해 주어도 돼요. 힘들다. 잠시 상체를 숙여서 꼬리뼈부터 롤업으로 일어나 볼게요. 끝나지 않았어요. 한 세트 더 할게요. 다시 자세 취해 주시고 몸을 바닥에 툭 약간 걸쳐 놓은 상태에서 등 근육을 팔꿈치 리드로 가져올 거예요. 그냥 동작만 봐도 가슴이 활짝 열리고 등이 펴질 것 같지 않아요? 호흡을 뱉으면서 무게를 끌고 와주세요. 이 바닥에서 추를 뽑아서 팔꿈치 옆구리 지나서 등 가운데 뒤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날개뼈가 살짝 접어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날개뼈에 대한 느낌이 익숙하지 않은 버금이들은 이 동작 자체가 어색할 거기 때문에 무거운 무게를 팔꿈치의 리드로 등 안쪽까지 가져온다. 그 정도만 신호를 보내도 도움이 될 거예요. 골반이 돌아가지 않게 바닥을 계속 앞쪽으로 나란히 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호흡과 함께 근육을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것도 중요해요. 반대쪽 가볼게요. 바닥 짚고 가슴 펴주고 당겨주면서 하나, 다시 둘, 셋. 지금 지탱하고 있는 팔로는 살짝 밀어내주는 느낌을 사용하면 이 반대의 저항의 힘으로 조금 더 근육 수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쉬면서 가져오면서 가슴이 활짝 열리고 등 근육이 수축되는 거예요. 내쉬고 무겁게 끌어올리고 끌어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컨트롤하면서 내려줄 거예요. 다시 당기고 내리고 다시 근육에 집중해보면서 하나 더. 다시 다리 가져가고 상체 숙이고 상체 털어주시고 머리에 힘 빼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부터 척추를 세워볼게요. 후, 끝났습니다. 힘들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짧은 루틴이지만 천천히 내 몸의 자극을 느껴나가면서 등 운동만 집중해서 15분, 20분, 그 다음에 25분, 30분 해가는 거를 천천히 경험해 나가면 등 따로, 팔 따로, 가슴 따로, 어깨 따로 근육이 정말 내 자유자재로 느껴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그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